안녕하세요, 양은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답답했던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다이빙 솜씨 좀 봐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레이를 봤을 때 사회적 규칙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규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었고, 한 사람은 그것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감정들을 작품에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도 그 카페에서의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거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다녀올게 잘 있어라는 작품인데,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식물들이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식물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면 되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작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셔서 어릴 때부터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시골에서도 살고 도시에서도 살고 하면서 느낀 게 되게 많고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장마철 물놀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여름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장마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마철에 이제 뭐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조차 저는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그 물놀이를 한다라는 표현을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헬로 스트레인저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여행에 관련된 작품이고 여행을 떠나는 가족의 모습인데, 새들이 사람을 봤을 때 입장에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작품은 썸머 홀릭이라는 작품이고, 저 작품은 행아웃이라는 작품인데, 두 작품 모두 여행을 다녀와서 느낀 감정을 가지고 와서 작품을 그리게 됐고요. 이 작품은 이제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그때 느꼈던 자유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작품은 이제 스위스에 갔을 때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여유로워서 작업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캐릭터나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키덜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이제 어린이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넣어보자 해서 좀 크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리빵빵과 귀가 멍멍이라는 작품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제작한 작품인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제 장난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좀 당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작품으로 재밌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미 작가입니다. 이번 드림 드림 드림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작품인데요. 무지개는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별은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빛나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푸른 하늘에 몽실몽실 구름이 떠 있는 곳에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 걸 나타냈는데요.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계단은 인생길을 뜻합니다. 여기는 밝은 하늘이고 맑은 하늘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정말 저 위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남과 북의 경계선에서 바라본 풍경을 토대로 그려진 작품인데요. 꽃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시골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만났던 사람들, 풍경들, 동물들을 기억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뒤는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보거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소풍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가족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 나무 둥지 안에도 새들이 있는데요. 그 엄마 새, 아빠 새가 한 번씩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는데 아빠 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고 엄마 새는 하트를 물고 옵니다. 네, 이 사랑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어미 새도 하트를 새끼 새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우리가 사랑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 두 작품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한 작품은 땅을 좀 더 강조를 했고 이 작품은 하늘을 좀 더 강조한 그림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밝고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 작품은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기적 아니면은 실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을 기적의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작업하였습니다.